또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산악회에서도 여기 많이 저기 소개도 해주고. 겨울 캠핑의 필수 아이템 거울 털침낭 단돈 3만 원? 거울 털침낭도 3만 원이야? 8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상 고가되는 것들도 있고요. 거울 털침낭을 3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진짜 횡재한 거죠. 싼 게 비싸기라는 생각이 금물 뛰어난 보온성과 가벼운 무게까지. 괜찮네요. 3만 원 가격치고는 물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가의 거의 털침낭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일 수 있는 이유, 이 집만의 특별한 경쟁력, 바로 국내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제품이라는 것. 거품을 좀 뺀 가격에 드리고자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게 어디 침낭뿐일 소냐. 취사도구부터 의자까지 자체 제작 정품들만 10여 가지. 거품 쏙 뺀 가격으로 알뜰 캠핑족 손길 제대로 사로잡았다. 소 먹고 할 때 쓰기는 딱 좋네. 두 개나 들어있어갖고 하나 값도 안 되잖아요 이거. 알뜰 쇼핑엔 역시 타이밍이 관건. 할인에 할인을 거듭하는 날이면 일찌감치 소식 듣고 모이던 사람들로 밤낮 없이 가게는 문전성시. 대박 할인에 기회 잡은 사람들 품질에 반하고 파격적인 가격에 또 한 번 반하니 발품 팔아온 보람이 있다. 보담이신 거예요? 횡재했어요. 침낭이요. 다음에 또 와요. 돌아오리 일요일 날 캠핑 가야지. 일요일마다 전국 각지 알뜰족이 모인다는 가구 매장이 있으니 딸 때문에 왔어요. 딸 시집 보내려고. 싣고 가려고요. 아니 뭐라고요? 당첨되면은 이거 바로 싣고 내려가면 되잖아. 아, 여기다 실어 가시려고 이거 가져오신 예, 예,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원래 아버님 차예요 이거? 예 맞습니다. 유통 마진 없는 직거래 판매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하다는데, 하지만 이곳이 인기 만점인 진짜 이유. 네. 여기서 응모한 받으시고 모두에게 나눠주는 이것. 가구를 살 수 있는 응모권이에요. 응모권이요? 네네.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주어지는 이를 최대 행운의 기회. 당첨자들에겐 대박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다 오늘의 당첨 선물들? 최고 300만 원 상당의 가죽 소파부터 책장까지 자그마치 8개 상품이 천 원에. 이보다 더 통 큰 이벤트는 없다. 이거 찜했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이거 방배동이요. 행사 시작을 알리고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픈 마음 간절하니. 보자면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대박 상품이 기다리나니. 자, 두 번만 나가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한 이분에겐 고가의 가죽 소파가 천 원. 가위바위보 게임의 승자여 기쁨을 누려라. 나가지고 혼자서 했거든요. 어 좋은데요? 천원 천원. 네, 기현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딸. 이거는 되겠다. 곧이어 추첨식 진행되고 시험 발표보다 더 떨린다는 순간 박수 한번 주세요. 치열한 경쟁 뚫고 고가의 가죽 소파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 어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당첨의 기쁨 직접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고강고 빈 차로 왔다가 꽉 찬 행복 싣고 가니 자리가 좁아도 그저 즐거울 뿐. 안 굳어요. 네. 네? 안 어떻게 어떻게 해요? 당첨될 때까지 올 거예요. 바라바라바라. 꾸준한 인기 이어가고 있는 천원주택 마을, 이곳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주부들 마음 설레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집보다 더 욕심나는 화려하고 품질 좋은 인테리어 소품들, 물건 넣은 해외 직수입 명품 가구는 물론 아기자기한 각종 장식품들까지 견물생심. 보고 있으니 다 갖고 싶다. 하지만 제값 주고 사려면 비싸도 너무 비싼 그림의 떡. 그런데 이때 비싼 물건들 꽁꽁 챙겨서 가져가는 분들 있으니, 아니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전시기간이 끝나세요? 지금 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델하우스 전시기간이 끝나면 재소인 다한 전시품들은 철수. 이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모델하우스 전시품 판매장. 전국 각지 모델하우스에서 수거한 물건들이 자그마치 천여점. 매장 안은 이미 입소문 타고 온 사람들로 가득. 화려하고 예쁜 소품들에 누구랄 것도 없이 시선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진다. 예쁜 것도 많고 좋네. 여자들이 좋아하겠네.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부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품까지 여자들 마음 사로잡기에 충분할 만큼 다양한 디자인의 전시품이 가득한데.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거는요 이태리 무라노 거예요. 네. 쓰러워서. 특히 이곳 제품들이 사랑받는 이유, 남다른 안목의 주인장이 해외에서 직접 공수용 물건들이라는 사실. 친구가요 여기서 이쁜 거 사갖고 와가지고 저도 한번 와봤거든요. 다 사고 싶네요. 이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급 제품들이라 가격들 만만찮아 보이지만 하늘도 통 크게